안녕하세요. 강엄마예요. 오늘은 닭가슴살 잣소스 샐러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닭가슴살을 물을 하나도 넣지 않고 저수분으로 삶아보겠습니다. 밑간을 해줘야겠죠? 소금을 뿌리고 후추를 뿌려주세요. 샐러리 손질을 해볼까요? 샐러리는 휠러로 껍질을 까주세요. 그래야 질기지 않는 샐러리를 먹을 수 있어요. 샐러리를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샐러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잣소스와 엄청 잘 어울려요. 꼭 넣어보세요. 오이는 4등분해서 돌려깎기를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요즘 배가 엄청 다네요. 맛있는 배를 샐러드에 넣으면 샐러드가 더욱 맛있어지겠죠? 모든 재료를 채 썰고 나오면 요리는 거의 완성입니다. 파프리카도 가늘게 채 썰어 볼게요. 크리미 게맛살도 넣어 볼게요. 물을 한 방울도 넣지 않았는데 물이 생겼지요? 닭가슴살이 너무나 부드럽게 잘 삶아졌어요. 결대로 잘 찢어주세요. 자, 이제 잣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잣은 4분의 3컵, 식초 2스푼, 설탕 2스푼, 소금 약간, 물 반컵, 연겨자 1티스푼을 넣었습니다. 핸드믹서로 충분히 갈아주세요. 큰 접시에 채소와 과일을 예쁘게 담아 볼게요. 색깔을 맞추어서 담아 보면 좋겠지요? 배는 듬뿍 담아 주세요. 샐러리를 그 옆에 담아 볼게요. 빨간색이 예쁜 파프리카를 옆에 놓고 크리미도 놓아주세요. 오이도 놓고 다시 한번 배를 놓을게요. 마지막으로 닭가슴살을 소복하게 가운데에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샐러드에 맛있는 소스를 듬뿍 뿌려서 드셔보세요. 너무나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다음에 또 만나요.